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민선 8기 첫 국감인 만큼 민선 7기에 대한 질의가 대체로 집중됐고 현 아동성범죄자 안전 문제, GTX 사업,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다뤄졌습니다. 2013년 첫 복원에 나선 경기도 6개의 길이 10년 만에 모두 복원됐습니다. 경기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550km 길이의 대형 탐방로가 완성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기 5대 기회 패키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레드팀이 첫 안건 주제로 청산의 일회용품 제한과 구청사 우선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